사라졌던 버스 안내양이 버스 안내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의성에 등장했습니다. 버스를 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는 시대에 버스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의성 버스에는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타는 시골 버스. 오르고 내릴 때 다치지 않게 잡아주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나가세요. 버스가 복잡할 땐 자리 안내도 합니다. 자리 있어요. 조심하세요. 차비를 받아 대신 건네주거나 혼자 가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버스에 실어주고 목적지에서는 내려주는 게 버스 도우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무거운 거 들어주지 올려주지 하겠군요. 그것만 좋은 거 있는겨. 할머니들 뭐 힘이 있나인지는 뭐. 의성 버스에 안내 도우미가 생긴 지 한 달째. 농촌에 맞는 일자리를 찾던 의성군이 충남 태안군의 사례를 보고 안내도우미 5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아 도우미로선 든든한 직장이 생긴 셈입니다. 어른들 속에 이제 있던 얘기 뭐 자식 얘기든가 뭐 어떤 나이고 세대기가 이쁘네 이건 또 재밌고. 버스 도우미의 활약 덕에 무뚝뚝하던 기사도 친절해지는 부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